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시카고 사우스루브에서 4명의 무장 강도가 한 상업용 건물에 침입하는 사건 발생했습니다. 특수기동대 수화팀이 출동해 강도들을 체포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시가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자를 오는 목요일부터 늘리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살에서 15살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백신 접종 수요가 갑자기 감소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민들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운송수단을 공짜로 제공하는 방안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장 복귀를 거부하고 여전히 실직 상태로 있으면서 연방 실업수당을 받는 실직자들에게 앞으로는 실업수당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화요일 KBC 뉴스구상국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와 있는 첫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시카고 사우스루브에서 4명의 무장계안이 한 상업용 건물에 침입하는 사건 발생했습니다. 특수기동대 SWAT팀이 출동해서 괴한들을 체포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오늘 새벽 1시 40분경 사우스 미시건 에비뉴 1400블록의 한 상업용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건물 3층에 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건물 입구에 총을 소지한 4명의 사람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총을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진 용의자들 흑인 남성 2명과 히스패닉 남성 2명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수기동대 SWAT팀이 출동해서 건물을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랜 교착 상태 후에 오전 8시경 4명이 체포되면서 사건은 종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카고시가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자를 오는 목요일부터 늘리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살에서 15살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어제 식품의약청 FDA가 해당 나이층에 대한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을 허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내일까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승인을 받을 시에는 바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시카고 보건당국 총책임자 어디 박사는 현재까지 백신 접종 상황으로 볼 때 12살 이상의 아이들이 백신을 맞아도 안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목요일부터는 12살 이상 아이들이 시카고시가 운영하는 접종소에 예약 없이 방문 가능하며 18살 미만이 접종 시에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접종 수요가 갑자기 감소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민들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운송수단을 공짜로 제공하는 방안 내놔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차량이 없거나 운송수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버 등 공유 차량을 이용할 경우 무료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제휴는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성인 70%에게 최소 1회 백신을 접종토록 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앱을 통한 이 기능은 2주 이내에 출시될 예정이며 7월 4일까지 적용될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학생, 직원,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현장 클리닉을 제공하기 위해 일부 지역대학과 소매 약국 간의 제휴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새벽 CTA 블루라인 플라스키역의 선로에 한 여성이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오늘 새벽 12시 10분경 사우스 플라스키길 500블럭 지점의 열차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가 선로로 떨어졌으며 이어서 다가오는 열차에 치여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로 알려진 42세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사건 경위를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미국 내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11일인 오늘 발표한 3월 9일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채용 공고는 812만 건으로 전월보다 8% 급증했습니다. 특히 숙박, 식음료, 서비스업의 3월 채용 공고는 100만 건에 육박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직자들의 반응은 적극적인 구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도 물론 있겠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부양 패키지로 넉넉한 실업급여를 받게 된 실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황 전해드립니다.
월드오미터 통계에 따르면 어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3만 152명으로 조사돼 있고 사망자는 37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기준 일리노이 주내 신규 확진자는 1,424명, 사망자는 13명, 테스트 양성률은 3.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1,003만 7,624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월 11일 화요일 중부시간 오후 기준입니다. 현재까지 국내 누적 확진자는 3,352만 2,470명으로 조사됐으며 사망자는 59만 6,3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자는 135만 7,953명, 사망자는 2만 4,6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장 복귀를 거부하고 여전히 실직 상태로 있으면서 연방 실업수당을 받는 실직자들에게 앞으로는 실업수당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직자들이 일터에서 받는 월급보다 연방 실업수당이 더 낫다고 판단하면서 이에만 의존하고 결국 일터 복귀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실직자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오퍼받고도 거부할 경우 연방 실업수당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300달러씩 9월 6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실업수당 때문에 근로자들이 일터에 복귀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 고용 개선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서 이 같은 조치는 앞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8년의 역사를 가진 골든글러브가 최근 존폐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부패 의혹과 인종, 성차별 논란이 커지면서 할리우드 영화계에서 골든글러브 보이콧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명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는 골든글러브를 통해 수상한 트로피까지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매년 방송해온 MBC 방송은 지난 10일 내년에 있을 시상식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워너브라더스도 지난 10일 할리우드의 메이저 제작사 중 처음으로 골든글러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는 성명을 내고 골든글러브의 인종차별, 성차별, 동성애 혐오 논란 등을 지적하면서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넷플릭스와 아마존 스튜디오, 할리우드 스타들을 고객으로 둔 100여 개 홍보 대행사도 잇따라 골든글러브 보이콧 방침을 밝힌 바 있어서 앞으로 골든글러브가 어떻게 변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메뉴얼 전 시카고 시장을 주 1 미국 대사로 내정했습니다. 람 이메뉴얼 전 시카고 시장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같은 시카고 출신으로 오바마 당선 직후인 2009년 1월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후에 2010년 10월 백악관을 떠나서 시카고 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메뉴얼 전 시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재직해온 인물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 후에 교통장관 후보 물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 그러나 하루에 한 번 이상 가는 곳이 꼭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인데요. 사람은 살면서 꼬박 3년 이상을 화장실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화장실 위생상식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위생상식, 오히려 우리 건강을 해롭게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올바른 위생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변기에 앉아서 물을 내리면 된다, 안 된다? 정답은 노입니다. 용변 후 물이 내려가면서 사방으로 튀게 됨과 동시에 세균이 퍼지기 때문에 꼭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공중 화장실에서는 변기 위에 휴지를 놓고 앉는 게 좋다, 좋지 않다. 정답은 노입니다. 여러 사람이 쓰는 변기 때문에 더럽고 찝찝하다는 이유로 휴지를 변기 위에 놓고 용변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화장실 내에는 수많은 세균이 증식하고 있는데 휴지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 찬물보다 온수에서 손을 씻는 게
세균 제거에 효과적이다. 정답은 노입니다. 온수가 세균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수와 냉수로 손을 씻은 후 세균을 분석한 결과 둘 다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욕조 목욕보다 샤워가 더 몸에 이롭다? 아니다. 정답은 노입니다. 욕조에서 목욕을 하면 대부분 온수를 사용하므로 세균이 증식하는 데 알맞은 환경을 조성해 오히려 피부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조 목욕 후에는 가볍게 샤워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칫솔은 휘어질 때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정답은 노입니다. 칫솔은 사용한 지 한 달 남짓이 되면 세균 증식이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칫솔을 교체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면 즉시 새 칫솔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공중 화장실에서 가장 더러운 곳은 손 건조기다. 정답은 예스입니다. 공중 화장실의 손 건조기를 대상으로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많은 곳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화장실 사용 후에는 손 건조기 대신 손수건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화장실 청소에는 락스가 좋다. 정답은 노입니다. 화장실 청소에 쓰이는 세제는 염소계 소독제가 대부분인데요. 이 세제가 암모니아 성분과 섞이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호흡기에 치명적인 가스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할 때는 친환경 세제나 베이킹소다를 추천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화장실 위생 상식 알아봤습니다. 뉴스 930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KBC 제공 날씨 정보입니다. 사흘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12일 수요일 맑고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5도, 밤 최저 기온 40도입니다. 13일 목요일도 계속해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1도, 밤 최저 기온 45도입니다. 14일 금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 49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32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분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뉴스 930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